네, 해놨어. 내 누구세요? 얼굴 왜 이렇게 생겼냐? 여러분, 제가 대회가 끝났고요. 지금은 대회 끝난 날 저녁 8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끼가 제대로 된 첫 끼를 치팅을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한 만 칼로리 먹어보는 게 제 소원인데 사실 뭐 칼로리를 정확하게 잴 건 아니고 그냥 먹어볼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너무 대회 끝나고 먹고 싶었던 게 햄버거. 햄버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게 뭘까요? 얘네는 블루치즈가 들어간 햄버거거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거대한 맛이다. 벌써 부은 것 같냐? 뭐라고? 벌써 얼굴이 커진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그래도 양심상 콜라는 제로네요? 그쵸. 맛있잖아요, 제로. 이런데 너무 오랜만에 와봐요. 속세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떨리네요. 무슨 뜻이지? 하나 하이볼.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아요. 이거 먹어 바로 잘 것 같아. 와. 이 맛을 느끼고 싶었어. 진짜 맥주 맛. 내가 화이트 제로만 거의 1년을 먹었다. 고생했어요. 아직 안 없어졌어. 더 먹어야 돼. 없어질 때까지 먹자. 집에 가고 싶어. 안 돼. 여긴 어디? 한번 찍어주세요. 오늘 대회를 뛰고 있는데 제 와이프께서 편의점에서 닭강정을 사오더라고요. 아, 근데 그 편의점 닭강정 맛이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오늘은 닭강정이다. 그래도 양심껏 걸어서 포장하러 왔습니다. 갑시다, 먹으러. 지하철 탈까? 아침이고요. 지금 8시 조금 넘었습니다. 제가 대회 뛰는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스마트 스토어를 켜보니까 주문이 지금 이만큼 들어와 있어가지고 택배를 이만큼 싸야 됩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계속 저한테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내가 받는 이 감사와 사랑을 좀 조만간에 한번 많이 크게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진짜 감사하고요. 제가 이거 오늘 유산소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다 보내겠습니다.
택배 싸다가 배고파서 아침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. 어디 가냐면 제가 맨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마다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빵집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빵을 만들거든요.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빵집에 드디어 빵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딱 맞춰놨네요. 아침 9시부터 외근하시는 거예요? 배고파. 밥 먹고 싶어. 배고파? 어. 아 진짜 배고파. 나 지금 택배 싸다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밥 먹고 싸야 될 것 같아.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참았대? 어, 신기해. 나 어제 사실 자기 전에 그린 요거트도 먹고 자고 닭 강정도 다 먹고 다 먹었고 집이 난장판이다. 어제 혼자 행복한 밤을 보냈다고. 베이글 먹어. 근데 이렇게 먹으면 그냥 생크림 맛을 먹는 거 아닌가? 프로틴이 없는 식사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아니 왜냐면 내가 보통 뭘 먹더라도 항상 뭐 단백질을 넣어서 먹거든. 오늘 그런 게 없네. 맛있지? 근데 고추는 진짜 맛있긴 해. 그리고 과자가 진짜 4분기 뭔지 알아? 과자는 지금 한 봉지 중량이 80g이잖아. 근데 500칼로리야. 근데 닭가슴살은 100g에 한 12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. 근데 이게 진짜 치트키인 것 같아. 맛있으셨어요? 아 지금 중국집 왔습니다. 중국집 왔고 엄청 바삭할 것 같아. 와 핵기름 줘. 몇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? 하나? 다른 거 먹으면 한 개. 그래 하나만 먹어라. 내가 다 먹을게. 고맙다. 와 진짜 짜장면 오랜만이다. 짜장면 얼마 만에 먹어봅니까? 1년 된 것 같아. 나랑 중국 1년 만에 가보지. 1년 전에도 잘 안 오긴 했는데. 맞아. 한번 잘 먹어. 소는 뭐 내가 다 먹고 있는 것 같은데. 맛있게 먹었어요?
뭐 먹으러 왔어? 나는 막 안 먹고 싶은데 케이크 먹고 싶어.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네.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축하드립니다. 보디빌딩 대 1등 축하해요.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. 네,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. 네. 1등 축하합니다 딴따단 1등 축하합니다 딴따단 사랑하는 내 영현이 1등 축하합니다 호흡 보세요 소원 빌고요 내년에도 1등하게 해주세요 너무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보통 내가 인터넷에서 이거 먹는 사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. 맞아.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갔어. 이렇게 안 돼. 와, 이 맛이지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시나몬 미쳤다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어 커피 잘하네 미쳤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일어나 대회 나가야지 내일이 토요일이야 일어나 나는 그냥 먹다가 죽을 거야 너 이리 할 것 같아 대회 나가야지 난 돼지 할래 일어나 일어나 지규야 넌 안 힘들어? 이야 또 밥 먹으러 오셨어요? 아, 네. 다른 날 아니고요. 같은 날이에요. 아, 고생이 많으세요. 네. 여기는 신사약방이라는 곳입니다. 헐거. 맛있겠다. 도우리씩 구워드릴게요. 네. 소금은 소금이 있어요. 소금이 되는 데서 고기 자체에 감칠맛도 있어서 그냥 차라리 고기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달라? 진짜 맛있는 소금이. 맛있다. 고생했다. 난 소금. 아까 보면 소리보다도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엄청 이렇게 크게? 어 저거 맛있지 아니야? 맛있어 맛있어 아직
덜 익은 거 먹는 걸 좋아합니다. 돼지고기는 덜 익어도 괜찮아. 힌트가 부드럽다. 느끼한 거 먹다가 딱 탄수화물 딱 들어오니까 다시 이 고기 먹고 싶어지는 거야. 거의 무한 사이클 것 같아. 하지만 또 먹겠지? 계산 누가 하나요? 누구세요? 내 얼굴 왜 이렇게 생겼냐? 누구신데요? 아니 왜 카메라 왜 이래? 뭐가 왜 이래요? 아니 나야? 오빠야. Better days, cause all I want and I pray, I believe in the better days.